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방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지금 여기가 그 지도공원이란 곳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요. 저녁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곳이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곰순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산책을 많이 다니던 곳이에요. 지금 보면은 운동장에 이 페인트 종류가 한두 파레트씩 내려져 있죠? 이게 지금 지게차 둘이서 받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테니스장에 새로 이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 중간은 이제 여기 25톤 트럭이 이 테니스장 안에까지 들어왔었어요. 저 앞쪽으로 경계석 위에다가 흙을 덮어갖고 화물차가, 대형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원상복구를 해놔갖고 25톤 트럭이 못 들어오는 바람에 멀리 주차장에다가 하차를 해놓고 지금 날르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게 되면 이게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를 한대더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게차 한 대가 이 운동장까지 갖다 주면은 저는 이제 운동장부터 테니스장까지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저 혼자 살살 뭐 벌어먹어도 되겠지만 너무 또한 군데서 오래 하면은 지루합니다. 지금 이날도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원 아니고 사실은 여기는 이제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할 때는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중간에 이제 맨홀 같은 게 차량용 그 맨홀이 아니고 인도용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화물차나 우리 같은 지게차가 밟으면은 그게 깨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조금 올라가 왼쪽에 보면 저 하판으로 가려놨죠? 저 부분도 이제 여기 4.5톤 화물차가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 차가 밟아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도 좀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5톤짜리 지게차가 열심히 여기까지 날라다주고 있죠? 저는 이제 이걸 갖다 들고, 아까 그 맨홀 같은 거 피해서 그 테니스장까지 갖다 놓는 중이죠. 이 둘이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가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지금 사람들이 여기는 없지만 지금 5톤 차가 그 물건을 갖고 오는 데는 사람들이 산책 코스예요. 조깅 코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또 주차장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다녀요.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이런 파레트 같은 경우는 좀 얕아 갖고 앞에가 보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 말고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 파레트는 좀 높아요. 그래서 시야가 많이 불량하죠. 그거 운반해 올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사람과 같이 섞여서 일하는 현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뭐 지게차가 뭐 조심 안 하는 일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날르다가 제가 이제 이거 다 날르고 나면은 또 이제 주차장까지 가서 또두 파레트 들고 오고 이렇게 해갖고는 서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장에서 테니스장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이 맨홀이 약간 주저앉은 부분이 있어갖고 큰 차가 들어오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25톤 트럭이 이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는 작업하기 좋았어요. 그냥 여기서 내려버리면은 금방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한 스물 몇 파레트 정도 되는데 이걸 저 주차장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요거 스물 네 파레트에다가 또 본드가 중간에 여덟 파레트 정도 오고 또 벽돌도 두 파레트 정도 왔거든요. 지금 벽돌 싣고 왔죠? 요 벽돌도 이제 여기다 내려놓고 또 날라주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지게차는 운반거리가 최소화시켜야 돼요. 제일 가까운 데서 떠서 제일 가까운 데서 내려놔야지 이게 들고 이동하게 되면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게차 요금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날 지게차 두 대를 했기 때문에 지게차 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테니스장 안에서 하차를 했으면은 두 타임 안에, 한 타임은 좀 아슬아슬하고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두 타임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이날은 그냥 두대 갖고 하니까 훨씬 많이 들었죠. 지게 채우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화물차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니까요. 지금 이제 벽돌을 갖다 놓고 있어요. 이제 놔달라는 데는 놔드려야지 이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겠죠? 아무 데나 제 마음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디다 놔달라 그러면 거기다 놔주면 돼요. 여기 예전에 그 풀륜간이라고 지금 사방 뺑 돌아가면서 있는데 저거 하차할 때 25톤 카고가 4대 정도 됐거든요? 그래봤자 두 타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하차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25톤 한 차, 4.5톤 두 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벽돌 시콘 조그만 덤프까지 총 4대인데요. 워낙 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벽돌마저 갖다 놓고, 저도 이제 그 하차해 놓은 거, 최초 하차 지점까지 또 가서 두 팔레트 들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둘이서 하니까 훨씬 많이 그래도 시간이 절약된 거죠. 혼자 있으면은 이거 지루합니다. 10시간 해야 됐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요. 벽돌을 문 앞에 갖다 놔달라 그랬는데 여기다 놓으려니까 여기가 아니라네요. 다시 한번 돌아서 다시 위치에 갖다 놓고, 아, 이 지금쯤 가면 또한두 팔레트 갖다 놨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역시 요 매너리 뚜껑을 조심하고, 아, 아직 안 왔네요. 그래갖고 이제 최초 하차 지점까지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슬슬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산책 코스예요. 제가 요즘 맨날 저녁마다 산책하는 곳이죠. 지금 지게차가 지나가고 있죠. 예, 일단 가서 저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낮이고 밤이고 운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저 앞에 주차장 끝에다가 하차를 했는데 아까는 여기 차량이 많아갖고 하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는 여기서 하차를 했었죠. 아직 많이 남았죠? 일단 그 페인트 종류부터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쌓아갖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1단으로 내려갔고 두 팔레트를 떠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조를 서로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만약 운동장에서 올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또 시간이 또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고 와서 두 팔레트 또 가지고 가는 이 서비스. 발이 잘 들어갔나 확인합니다. 먼길갈 때는요. 자, 이제 5톤 차가 또 지나가죠. 이렇게 갈 때, 지금 이제 시야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잘 보이는데, 매트 같은 경우는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죠.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거의 1km 정도 될 거예요. 요즘 한 네다섯 바퀴씩 돌고 있으니까 운동이 되더라고요. 걷는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력 운동, 웨이트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되지만 걷는 거 하나만 갖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왼쪽 그 잔디밭이 애완견, 반려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곳으로 많이 데리고 나오십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시청에다가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곳에 펜스 쳐갖고 반려견들 놀이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전용 놀이터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일산에도 그 반려견 전용 공원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최초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제가 민원을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면은 지금 이제 이 테니스 하는 그 인구도 소수이고,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도 소수인데, 똑같이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한 거. 이제 테니스장을 잘 보수공사함으로 해서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반려견 기르는 사람들이 와서 또 행복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곰순이도 없고 그러니까 크게 관심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한 일부분, 공원의 일부분을 갖다가 반려견과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지금은 일산 호수공원 있는 데 가면은 그 반려견 전용 공원이 있어요, 놀이터가요. 근데 여기보다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여기 잔디밭에 개들이 뛰어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때 가면은 한 2, 30마리 모여있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이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날씨 풀리면은 더 많은 이제 반려견들이 여기서 돌아다닐 거예요. 물론 여기 오시는 대부분들은 그 반려견들 그 배설물을 잘 치우고 계시긴 한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도 많아요. 여기 가면 항상 그 반려견들을 볼수 있다는 것.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반려견을 안 키우더라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같이 놀아도 돼요. 자, 그건 잠깐 여담이었고요. 지금 또 열심히 지금 이게 본드라고 하네요. 본드 파레트 나르고 있죠. 여기 여덟 파레트 정도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날른다는 거는 25톤 실크 같은 거 24파레트는 다 내렸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바닥에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둥글둥글한 거는 매트인데 저거는 아까 4.5톤 화물차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하차를 했죠. 그분도 참 고생을 하셨죠. 여기로 후진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자, 이제 금방금방 갖다 놓죠? 어느 정도 서로 템포가 맞았던 얘기입니다. 요것도 두 파레트 갖다 놓고 이제 제가 또 아까 그곳으로 또 달려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면 정말 지루했을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거리가 멀면은 저는 지게차 한대더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대가 해버리면은 후딱 끝나고 또 다른 데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쉴수 있는데 이걸 혼자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죽어나는 거죠. 물론 돈 욕심이 안 나는 건 아니죠. 돈 욕심 내고 혼자 하면은 짭짤하게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게차가 노는 지게차 있으면 같이 불러서 같이 일하면 좋죠.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자, 이제 또 아까 하차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초 하차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역시 두 대가 나르니까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조심조심해야 돼요. 운동할 때는 이 지게차가 우당탕 다녀도 잘안 보인, 안 들리는가 봐요. 잘안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공원에서 빵빵거릴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마지막 본드 파레트인데, 옆에 있는 게 매트거든요. 저거는 약간 높이가 있어서 시야가 많이 가려져요. 요거 가져가고, 이제, 매트 두번 하고, 매트 세 번이네요. 매트 세번 하고, 뒤에 자잘한 거 한두 번이면 다 나르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야, 씩씩하게 5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산책하는 이 시민들을 주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학인데도 아이들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집 근처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거는 아주 상당한 혜택이죠.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예요. 정말 정말 제가 산책 많이 하던 곳. 자, 이제 마지막 본드 파레트가 가고 있습니다.
아, 운동장에 또 있군요, 참. 이 내려갈 때 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원하는 곳에 하나씩 갖다 놓고, 이게 4월 7일 날 하차한 거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작업이 됐겠네요. 이따가 저녁 때 산책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재 남은 거또상 가져갈 때또 지게차를 부른다 그러셨거든요. 언제쯤 부를 것인가 한번 또 가늠을 할수 있겠죠. 산책하면서 이 길로 지나가면 되거든요. 집 앞에서 일하면 참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본드 팔레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구멍이 잘안 맞네요. 구멍을 잘 맞춰야 돼요. 자, 마지막 본드 팔레트 내려가고 있어요. 이 공원이 이제 조금 후면은 잔디도 녹색으로 그냥 막 자라날 테고, 나무 색깔도 변하고 나면은 또 분위기가 틀려지죠, 이곳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갖고, 그, 여러가지 색을 볼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녹색만 있는 게 최고 좋긴 해요. 아열대나 온대기후거나. 겨울이 없는 게 서민들 살아가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일단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태어났고,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니까, 여기에 적응해서 살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죠.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자라나는 나뭇잎이나 잔디를 볼수 있고,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도 볼수 있고, 겨울엔 하얀 눈도 볼수 있고, 사시사철 이곳은 그 분위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죠. 뭐 사시사철 있는 게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가 저는 최고라고 봐요. 자, 요거는 이제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앞이 확실히 안 보이죠? 아까보다 높아져 갔고요. 이 매트 높이만큼 그 시야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런 게 이제 사람들 다니는 산책로 운반할 때는 후진으로 오는 게 맞는 얘기죠. 후진으로 와야지만 사람들을 안 다치고 올수 있는데, 만약에 전진으로 오게 되면은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신호수가 따라붙어 줘야 되겠죠. 저런 물건을 들고 나올 때는요. 시야가 불량할 때는 신호수가 따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확실히 늦게 오죠? 왜냐면 시야가 가리니까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이제 받아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오고 있죠? 자, 저기 들어오면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받아치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최대한 후진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꺾어서 내려갈 때는 제가 전진으로 가는 게 유리하죠. 이쪽 길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방심은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회전한 다음에 멀찌감치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나 없나. 중간에 갑자기 들어올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요. 예측을 하고 또 주위를 철저히 살피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야가 많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저 앞에 사람이 올라와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머리를 양옆으로 내려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사람이 하나 올라오고 있죠. 이 행인들이 요즘에는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대기하면서 횡단보도에서 보고 또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보고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게차가 와도 또는 이제 서로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앞을 안 보고 지게차는 시야 가려서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사고란 얘기죠. 그 스마트폰을 좀 걸어 다니면서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죠. 차량 운전하면서 하는 거안 되는 건 완전 불법인 거 알지만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지게차가 보고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 앞에 사람이 오면은 저는 안 보여요. 만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직진을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양옆을 살피고 또 회전해서 보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앞에가 안 보이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제 매트도 몇 번만 오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작업의 끝이 보인다는 거는 기쁜 일이죠. 이걸 언제 다 날르나 했는데 벌써 다 날라가고 있죠. 자, 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몇개안 남았다고 설명을 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죠. 저 사람들이 이 마스터와 따라서 움직이면은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직 화물차가 못 왔습니다. 지게차가 못 왔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차지까지 가고 있죠. 아, 요거를 그냥 받아치기해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요걸 제가 받아치기해서 가져가고 또 나머지 들고 오시라고 해야죠. 어차피 저 차는 이걸 가져가봤자 테니스장까지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가지고 테니스장까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열심히 열심히 잘 가고 있죠? 요런 중간중간에는 저 매너 뚜껑들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자, 저희 또 매너 뚜껑 피하고.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전을 이 테니스장에서 자재 운반하다 끝낸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리에서 하차했으면 두 타임이면 끝날 일을 엄청 오래 한 거죠. 그 이제 이 공사하시는 분들도 자재 발주하고 물건 올때 이런 것도 잘 현장에 와서 보고 차가 들어올 수 있나 없나도 확인을 하고 이게 4.5톤 같았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 대는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되는데 25톤으로 싣고 오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거 마지막인가요? 이제 낮게 몇 다발 됩니다. 자, 낮게 몇 다발 들고 이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만 가면은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작업할 동안은 좀 바빴어요. 전화가 몇 통씩 왔거든요. 이렇게 어디 가서인지 저희는 묶인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더 일이 일 전화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곳에 오면은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요. 아, 이거 얼른 가서 한탕 더 해야지 그러지만 이게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비워버리는 게 최고로 좋죠. 그냥 어차피 다른 일들은 내일 아니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투입된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제 이분들 벌써 식사하러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지게차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결제에 대해서 설명 듣고, 뭐 세금계산서도 끊고,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갖고 이제 또 점심 먹을 시간이 됐죠. 가서 점심 먹고 또 오후 일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톤 지게차는 왼쪽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같이 식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갖고 같이 식사는 못하네요.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